앞부분에 마이크를 못 해가 또 깜빡해가지고. 자, 일단은 여기 라인이, 여기 등 근육 여기 보면은 얘가 더 안으로 요만큼 더 들어와 줘야 돼요. 요 라인에 맞춰서 큰 굴곡만 좀 잡아주죠. 요렇게. 여기도 요 허리 뒷부분이 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내려와야지 모양이 나겠네요. 이렇게. 아니면은 두 가지로 좀볼 수가 있는데, 얘를 굳이 여기다 놓을 필요 없이 이쪽으로 다 빼놓고, 여기 가운데에다가 라인을 하나를 여기까지 더 넣어주는 거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게 훨씬 더 깔끔하겠네요. 정리하기에는. 이렇게 놓고, 여기 근육이 살짝 튀어나오고 또 여기 가운데 근육은 가운데는 또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요렇게 작업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를 요 부분 모양 이렇게 잡아주고 새로 만들어준 요 라인을 가지고 굴곡을 다듬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정리가 먼저 좀 되죠. 자, 이번에는 그 옆에, 여기 가운데, 여기 넓은 데 있죠? 이 부분. 여기도,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봐주시고 라인 정리해 주세요. 와, 근육 라인이 되니까 뒷목이 또 라인 따라서 움직이니까 이렇게 돼 버리네요. 뒷목 부분이. 아직 측면에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맞춰서 넣어볼까 했는데 여기 공간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자, 여기 이제 됐으면, 여기 라인 됐으면, 이제 울퉁불퉁한 부분 모양을 좀 잡아줘야 돼요. 지금 막다 찌그러져 있으니까. 찌그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거의 요 두 개가 두 가닥이 좀 있어요. 여기 밑에, 요렇게 두 가닥이 있어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라인을 이따가 다 하고 나서, 여기 라인 하나 집어넣을 거고, 여기 삼각형 있는 부분에서 라인을 하나 또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두 줄을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에. 자, 그 전에 요 부분에 이제 굴곡들을 좀 잡아줄 겁니다. 여기 이제 측면 보면서. 여기 지금 라인이 부족해서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 여기 맞춰주고, 가운데가 좀 들어가야 되죠. 얘도. 여기도 가운데가 살짝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가장 바깥쪽에 있어야 될 부분. 얘가 가장 바깥에 있고, 가운데 있는 점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거에 맞춰서 라인을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똑같이 이쪽으로 당겨주고, 요 먼저 가운데에 있는 요두 개부터 요 라인부터,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이 라인이 가장 바깥쪽이 될 거니까.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안으로. 를 끝까지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고요. 대충 여기 가운데 부분만 좀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여기 두줄 라인을 더 이상 이제 건드릴 필요는 없겠죠. 여기랑 여기는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이 이제 그 옆에 있는 라인들 둥글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밑에서 보면서 굴곡을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둥글게만 다듬어 주세요. 일단 기본 형태는
어긋나지 않을 테니까요. 사람이 몸이 둥글다라는 부분은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지그재그로만 안 되게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허리 부분 이렇게 모양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서 정리를 해주다 보니까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허리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 버려요. 여기 굴곡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굴곡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라인을 새로 이렇게 넣어준다라기보다는 여기 안에서 해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 지금 허리 보면 등 쪽에서 보면은 세 칸째 이걸로 이렇게 들어가줘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그러면은, 자,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삼각형 하나 남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서, 자, 요거, 얘네들, 자, 이제 맞춰주겠습니다. 허리 부분에다가 먼저 라인 넣어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얘네들도 그럼 허리 부분 이렇게 모양 잡히죠? 이번에는 여기 뒤에 요 어깨축지 쪽요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인을 요 부분 라인을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 가는 거예요. 어깨 요 라인의 두 번째 라인 안쪽에 들어와 있는 라인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우리 방금 허리 부분에다가 넣어준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서 요 삼각형에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이제 뒷목으로 올라가는 이 라인을 다듬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배치해 준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측면 보면서 여기 빼주고. 일단은 납작하게 해서 빼주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죠, 다시. 그럼 요두 라인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 둥글게. 뭐, 여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제 등까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밑에 라인 있는 거. 요것도 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저희 방금 해준 거랑 똑같이, 그죠? 여기 그냥 U자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겠죠? 요런 식으로. 선만 좀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등 부분에 이제 다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도 지금 라인이 굉장히 면이 넓어서 여기도 좀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요거 숨겨놨던 앞부분, 요 앞부분 다시 갖고 와서 연결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 보면 등에서 라인이 이렇게 하나 올라가는 이 부분하고 앞부분하고 지금 여기가 안 맞아요. 여기가. 그래서 얘도 여기도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여기다 라인 하나 연결해 줄 거고요. 그럼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두개 연결해 줄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까지.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라인이 어디에 들어가졌냐면 요거 들어갔고요. 이렇게 라인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요거 두개 오브젝트 컴바인 머지 해주시고요. 컴바인
다음에 머지. 컴바인 머지 해주시고 어디 접힌 부분이 없는지. 지금 머지가 0.01로 돼 있어서, 근데 뭐 워낙에 이미지가 커서 괜찮을 겁니다. 자, 0.01 상태에서 요 부분, 여기 점 연결 안된 부분 있죠? 여기 두 개, 머지 해주시고, 얘는 여기다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자, 웰드로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선 정리해줘야 돼요. 여기도 이제 요 승모근 올라가는 거, 어깨로 이렇게 승모근 올라가는 요 부분. 그리고 요 목의 굴곡 라인처럼. 잡아줍니다. 라인 집어넣고, 여기, 얘네들도 이제 둥글게 들어갈 거라서, 목 부분이라 둥글게 들어갈 거서, 여기는 지금 쇄골 부분이 되는 거고요. 쇄골 부분. 자. 여기가 이제 목 부분이 이렇게 될 거라서, 여기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둥글게. 어차피 여기 목 부분 이렇게 위로 좀쭉또 익스트루드 뽑아주면서, 또 모양 다듬어 줄 거니까. 요 쇄골 모양까지. 자, 여기 이제 익스트루드 여기 라인 잡아준 거예요. 지금 여기 밑에까지가 아니라 여기 윗부분만, 여기 목이 나올 위치만, 여기 목 나오는 위치 여기만 이렇게 잡아주시고 위로 익스트루드 한번 해줍니다. 위로. 그리고 이제 모양 잡아줘야겠죠?
익스트루드 한번 해주신 다음에 안으로 좀 넣어주고 뒤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들어와주고 정리 좀 들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목을, 목 주변 요 시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다듬어 줍니다.